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대한민국 최대 학기사인 코스모스 학교 오르간 사업부입니다. 150년 역사의 합리적인 가격의 이탈리안 오르간인 디스카운트 오르간의 특징 있는 유럽식 음색과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스카운트 오르간은 소리가 날카롭다는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계실 것입니다. 2013년부터 디스카운트는 더 많은 오케스트라 음색과 풍성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모방한 파일시스 테크놀로지를 전면 도입하여 광범위한 음색 조정을 지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우니코 500 모델은 다른 시리즈의 3단 오르간보다 웅장하고 훨씬 두꺼운 원목 케이싱으로 대형 홀에 설치해도 그 크기가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바로크식 원목 건반을 주문 제작하여 이와 같이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우니코 500의 스탑 리스트 중에 가장 큰 장점은 그레이트 건반에 8피트 타이어 베이슨이 각각 2개씩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주자의 성향 또는 그 상황에 맞게 오르간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 음색을 두 가지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익스터널 사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익스터널 사운드에 접속하면 이렇게 새겨진 기본 스탑 외에 수십 개 추가적인 스탑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유저 세팅 메뉴를 통해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르간 중앙에 있는 LCD를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튜닝, 보이스, 스타일, 셋업, 미디, 파일 매니저가 있습니다. 차임과 스트링 계열, 첼레스터 스탑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각 스탑의 음색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Edit Parameters 기능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필드를 사용하여 튜닝 거쳐서 보이스로 가서 엔터로 진입합니다. Edit Parameters 엔터로 진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페달, 그레이트 스웰, 콰이어 각 건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무시하시고 원하는 드럼 롭을 길게 뽑고 있으면 이렇게 세부 조정 칸이 나옵니다. 실제 파이프 오르간 조율과 거의 동일하게 파이프의 끝에 직경을 조절하는 것부터 세밀한 톤 조정, 로우, 하이, 데시벨 조정, 각 스탑 볼륨 밸런스 조정들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퍼스트 다이어 페이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색의 강도를 조정하는 캐릭터,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음색이 어두워집니다.
실제 파이프 오르간의 바람구멍 소리를 내주는 에어 노이즈. 하모니 노이즈. 어택. 그리고 로우 데시벨. 하이 데시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볼륨 밸런스를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몰로라는 것이 있는데 바이카운트로 가는 각각 두 개의 트레몰로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트레몰로를 퍼스트 트레몰로 엔진에 물릴 것인지 세컨드에 물릴 것인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음 관계 조절이 가능한 트랜스포즈 기능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튜닝에 맞추고 엔터로 들어갑니다. 트랜스포즈로 가서 필요한 만큼 밸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해서 사용합니다. 이 기능은 오르간을 재시동하면 자동으로 제로로 초기화됩니다. 연주하는 단체, 특히 오케스트라나 연주자의 성향에 따라 기본 440이던 오르간의 기본 헤르츠를 444나 446 이 등으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SWS 피스턴이 있는데 이 기능을 작동하게 되면 스웰박스 한 개로 오르간의 모든 음량을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AP라고 하는 피스턴을 켜게 되면 오토 페달이 작동됩니다. 그레이트 건반 기준 가장 낮은 음 한 음이 페달 건반의 음색으로 연주됩니다. 교회나 성당 반주자 중에 발 건반 사용이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디스카운트 오르간에는 각 건반당 약 2개의 오케스트라 음색을 지원합니다. 각 건반별 오케스트라 음색을 바꿔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탭을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라이트가 깜빡이면서 스웰 보이스 2라고 뜨게 되고 원하는 음색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변경법은 오르간을 재시동하면 다시 리셋됩니다. 이 세팅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Alternative Voice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원하는 음색에 맞추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밑에 Current Voice라고 뜹니다. 이렇게 하시고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이 세팅은 오르간을 재시동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파일 매니저라는 기능은 컴퓨터로 치면 백업 기능입니다. 파일 매니저로 들어가서 세이브의 필드를 맞추고 엔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메모리 컴비네이션, 튜닝 셋업, 유틸리티 앤 미디, 스톱 보이시스 앤 파라미터스, 엔타이어 오건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원하시는 범위를 선택하신 후에 이름을 여기다가 정하시고 엔터키로 저장시킵니다. 아까 저장하신 것을 불러오시려면 로드로 가서 파일명을 불러오면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생각입니다만 오르간 구입은 어느 단체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한 투자일 것입니다. 그 단체나 그 개인이 선호하는 음색, 편의성, 실용적인 측면과 그 금액이 과연 합리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실용적인 유럽식 오르간을 찾는 연주자나 단체에게 디스카운트 오르간은 다양한 방면으로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 다른 오르간의 시연 영상을 참고하시어 더 좋은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